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네. 제작이 되는 콘스텔레이션 CB7003 네.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콘스텔레이션 CB7003은 모든 네. 회로가 아날로그로 제작되었으며 유니크한 톤을 위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1968년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제작한 NOS 게르마늄 CB7003 트랜지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단종이 되어 매우 희귀하고 고가격대의 트랜지스터인 CB7003 트랜지스터 중에서도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엄격한 검수를 통해 선별된 트랜지스터만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우 유니크하면서도 멋진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제작이 되는 이펙터들은 이렇게 종이 박스에 담겨서 판매가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무 박스가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 봐도 나는 좀 고가격대야, 나는 좀 이제 특별해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기존의 크레이지 튜브 서킷 같은 경우에 원래 앰프를 생산하던 회사였고 이 앰프에 대한 앰프 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이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이 콘스텔레이션 과연 어떤 사운드를 제공해 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네. 많이 됩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확인하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RM 모드에서 효과 또는 고음 부스트 레벨 출력을 설정을 합니다. 네. 게인, 원하는 게인 레벨을 설정하고 기타의 볼륨, 피크 어택에서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게인 노브는 RM 모드에서 비활성화된다. 라고 하네요. 보이싱 로터리 스위치, 다양한 느낌의 드라이브 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F는 전설적인 달라스 아비터 퍼즈 페이스 기반의 톤, VTB는 더욱 밝은 톤을 내어주는 복스 톤밴더 기반의 톤, 2분의 3, 퍼즈 페이스보다 더욱 다크하고 헤비한 솔라 사운드 톤밴더 마크 1.5 기반의 톤, 네. 2, 긴 서스테인과 와일드한 세츄레이션으로 유명한 솔라 사운드 톤밴더 마크 2 기반의 톤, RM, 달라스 레인지 마스터 기반의 톤, RM, FF, 트래블 부스터와 퍼즈 페이스가 결합되어 더욱 밝고 날이 살아있는 톤을 연출을 한다. 지금 뭐 설명으로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진짜 설명만 들어도.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들었을 때 이 전설적인 퍼즈의 사운드들을 다 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들이 연출이 되는지도 확인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실제로 저랑 은총 씨가 빈티지 오리지널 퍼즈 페이스와 톤밴더를 사운드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냉정한 평가를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심지어 앰프까지 네. 앰프에서 기타까지 모든 조합으로 완벽하게 해봤기 때문에 이제 좀 객관성이 있죠. 맞습니다. FF입니다. 네. 볼륨을 조금 올려볼게요. 일단은 느낌은 좋습니다. 일단 느낌은 좋습니다. 잘 만드는 회사예요. 분명합니다. 네. 네. 뭐. 자, 다음은 일단 싹 돌리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소리 나쁘지 않은데요? 좋습니다. 게인을 좀 더 높여볼게요. 오, 소리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은데요? 원래 보통 이렇게 많이 됐으면 다 저기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오, 원래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보통 이제 한 6개 들어가 있으면 한두 가지 건질까 네. 싶은 페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괜찮네요. 그리고 이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렸고요. 이 오리지널 페달들의 이 질감들을 굉장히 잘 살리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나 크레이지 튜브 서킷만의 기술력이 돋보였던 시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톤 중에서 이 솔라 사운드 톤밴더 마크2를 기반으로 한 이 E 네, 요 모드가 굉장히 사운드가 인상이 깊었어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 게인과 최대 볼륨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 정도까지만 높고 과연 네. 괜찮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은총 씨랑 저랑 우연한 기회에 같이 오리지널 빈티지 퍼즈 사운드를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앰프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냐면 차라리 이럴 거면 날 죽여줘. 그러니까 뭐냐면 앰프 자체도 약간 뭐랄까 이 연주를 할 때마다 부부부 그렇게 예, 못 견뎌가지고 이 스피커가 떨리는 듯한 이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데 그 바로 직전까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대에 쓰기 굉장히 편하게 잘 튜닝이 되어 있는 페달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계까지 왔어요. 뭐냐면 넘어가면 오리지널인데 그 넘어갔을 때 그 발생하는 불편함들은 다 걷어내고 그 직전까지 올려낸 페달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 형님이랑 저랑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빈티지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냥 다른 거고 현대 악기도 많이 발전했고 요즘 나온 거라서 뭐 뒤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오리지널리티가 아니라는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다른 류의 사운드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퍼즈 사운드에 아니면은 유니크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하셨던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괜히 리미티드 에디션은 아니었다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이 몇 대나 생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회가 되신다면 하나 구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은총 씨 먼저 콘스텔레이션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나는 적당히 다 잘해낼 수 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근데 뭐 적당이라는 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설프게 할 줄 알았는데 어설프진 않아요. 근데 다르긴 다릅니다. 뭐 똑같진 않고 뭐 빈티지 피 그걸 썼다고는 하지만 다른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이 소리가 나쁘냐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 퍼즈에 대해서 저처럼 예전에 퍼즈 고민을 하셨던 네네네네. 분들은 얘 하나 구매하시면 좀 다른 퍼즈로 좀 뻗어 나가기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퍼즈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사실 뭐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네네. 여러 가지 모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한 사운드로 트렌드를 리드한다. 이 요즘에 어떤 면에서 추세잖아요. 이 복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자신의 포인트를 잘 가지고 있는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하고요. 연주를 하는데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이 빈티지한 질감 자체를 굉장히 잘 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퍼즈는 이런 퍼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티지의 매력 물론 가지고 있고요. 현대적인 퍼즈 편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잘 딱 그 중간선을 잘 탄 페달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8.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좀 이제 점수를 이 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게 연말에 만났으면 은총 씨랑 저랑 다 만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페달이었고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기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